안녕하세요.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문득 출근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볼을 맞히는 그 순간의 감각을 어떻게 느끼시는지, 그리고 손가락의 힘을 어떻게 줘서 어떻게 해줘야 이 감각을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지, 그 부분을 제가 그냥 편하게 제가 볼을 튀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 영상 궁금하시다면 좋아요, 구독, 시청 꾹 눌러서 챙겨주시고요. 챙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박찬규 탁구실의 박찬규 관장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은 볼을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튀기잖아요. 튀기면 이 튀길 때마다 어떻게 감각을 느끼십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. 이 튀길 때마다 이 손가락 이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셋, 넷,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부터 그리고 이 손바닥에서 감각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튀겨보세요. 그리고 이제 볼을 치실 적에 제가 생각하는데, 이게 포핸드 치실 적에는 이렇게 딱 치잖아요. 이렇게 볼을 치실 적에 라켓 각도가 자꾸 열리는 분들 있죠. 그러면 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하고 이 중지손가락에 힘을 살짝 줘보세요. 포핸드 치실 적에. 그러면은 내가 이러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라켓 각도가 숙여지면서 볼 맞을 때 여기에 감각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어차피 이 검지손가락은 뒤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핸드를 치실 적에 탁 한번 맞춰보세요. 이렇게 딱 대놓고요. 탁 맞춰보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하고 이 중지손가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서 임팩트 순간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지겠죠. 다섯 손가락에 딱 잡아지겠죠. 하지만 라켓 각도를 숙여주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. 이게. 이렇게 살짝 숙여주면 이렇게 보세요. 자동적으로 숙여줘요. 이렇게 힘을 주면. 자, 포핸드 하실 적에는요. 그러면서 볼 맞는 순간에 감각을 탁 하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제 생각입니다. 백핸드 하실 적에도 라켓 각도가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 라켓 각도가 숙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검지손가락과 이 중지손가락에 다시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.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다시 뒤를 받쳐주는 거죠. 자, 백핸드 이렇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힘을 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숙여지거든요. 그러면서 다시 밀어주면서 볼을 맞을 때 이펙트 주게 되면은 또 손가락에 이게 잡아줄 때는 다 힘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이게 라켓 각도를 숙이기 위해서는 검지손가락과 이 중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또 숙여져요. 저는 회원님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포핸드 치실 적에는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에 힘을 주면 자동적으로 살짝 숙여지게 되고요. 각도가 그냥 딱 나와요. 그리고 백핸드 치실 적에는 이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에 힘을 주면 자동으로 숙여지게 됩니다. 이렇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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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득 제가 지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 오는 길에 비가 정말 장대비가 정말 많이 와서 조금은 5분 지체하고 출발했습니다. 자, 오늘 비도 오고 후덥지근한 하루지만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간 되시면 박찬규 탁구기실로 놀러 오시고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찬규 탁구기실의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